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어제 또 비가 와서 기온이 또 쌀쌀해질 것 같은데요. 독감이 유행한다니까 어쩌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독감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립니다. 도론 주일은 새카라멘토에 매년 열리는 마라톤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도로는 통제되는 곳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프리웨이를 이용해 주시고 미리 시간 파악하셔서 예배 오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또 이게 올해 달력이고요. 이게 내년 달력인데 달력 받으신 분들이 보니까 올해 이렇게 커 보이죠? 근데 맛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원래 달력이 접으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펴면 크기가 똑같습니다. 한치 오차도 똑같아요. 사람 시각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 아시고 달력 고를 때 작년에도 설계했습니다만 우리 주제와 우리 교회에 맞는 거좀 은혜되는 거 고르느라 참 머리 지진납니다. 그래서 겨우 고른 것 하나가 내용은 다들 참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던데 내년 연초에 또 달력을 가지고 또한해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달력 크기는 똑같다는 걸 참고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2장 예전 찬송 347자입니다. 예, 제 건강이 또안 좋다 걱정하실까 말씀드린 이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소생했습니다, 소생. 예, 하여튼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212장 347장 전해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36절에 4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 48절.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새벽은 가능하시면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 4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오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앞 동족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8만 8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둠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하셨는가,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 채 교만하고 만용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 교만은 모든 악의 근거고 또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쟁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들이 교만해서 결국은 전쟁에 지고, 물론 그 전에도 교만해서 죄도 지었습니다만 어리석고 교만하니까 끔찍한 패배를 가져갔죠. 삼국지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전쟁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그때 그 지도자가, 지휘관이 교만하고 판단력이 어리석으면 이렇게 이런 오늘 베냐민 지파와 같은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지난번 전쟁과는 달리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서 또몇 명인지 모르지만 군사를 매복해서 일부러 또 전쟁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해서 베냐민 군대가 쫓아나오게 한 뒤에 그 매복한 군대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불지르면 다시 돌아와서 협공해서, 양쪽에서 협공해서 죽이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뭐 거의 몰살당하다, 전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2만 5,700명 중에 겨우 600명 남았으니까 거의 전멸당했죠. 이게 보면 그들이 쉬는 곳에서도 짓밟았다. 43절에 보면 쉬는 곳에서도 죄인의 현상을, 죄인의 그 안타까운 운명을 말하죠. 어디서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 쉬는 곳에서도 짓밟혔으니까. 또 심지어 이삭줍듯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각 사람의 죄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육체의 죄를 거두게 되겠죠, 열매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승리의 확신을 얻은 인민군이 마침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진멸하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의 전쟁과는 다르게, 두 번의 앞에 전쟁과는 다르게 숫자적인 우세에 자만하지 않고 그 전쟁의 교만함 지니까 신중하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깨달은 교훈이죠. 신중하게, 겸손하게, 전쟁은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쩔쩔 매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뭐 방위력이나 국가 국민들 숫자에 비교가 안 되는데, 모두가 뭐 우크라이나가 뭐 하루 이틀이면 점령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 기울어져 있고, 러시아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항복할 수 있냐, 우크라이나에 전화를 자꾸 온다잖아요. 참 그런 군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참 한심하죠. 러시아의 그 비극을 보면서 오늘 이런 모습을 또 봅니다. 지도관, 지휘관이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그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여호수아가 아이성 함락할 때 똑같은 전술을 썼죠. 그래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고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지 600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해서 림몬바이로 숨었습니다. 림몬바이. 림몬바이라는 곳은요, 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큰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한 750, 760m 되는 광야에서는 그래도 높은 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위로 된 산지이긴 한데 놀랍게도 거기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도 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넓은 동굴이 있어서 수백 명이 피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패잔명 600명이나 거기 피신해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4개월이나 그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겁니다. 뭐 식량이 없었으니까 물만 먹고 살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개월 동안. 그게 림몬바입니다. 그게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여기 이제 전쟁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처음 의도가 뭡니까? 기브아인민들의 죄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였는데, 이 의도가 처음 의도와는 너무 벗어난 거예요. 어쨌든 베냐민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하고 같은 동족인데, 아, 어느 정도 이겼으면, 항복하면 좀 살려줘야 될 텐데, 본문에 보면 아까 쉬는 곳에서도 짓밟고 이삭 줍듯 했단 말은 도망가는 패잔명들 항복을 안 받아줬단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몇천 명 남아가지고 40만 대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항복한다, 그럼 받아줘야 되는데 항복을 안 받아주고 보복하는데 지금 혈안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죠. 승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나온 거죠. 사람 감정이.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 이스라엘의 어쨌든 동족이고 지파라는 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완전 그냥 한 동족, 한 지파를 막 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적도 아닌데. 물론 베냐민 지파 책임이 크죠. 자체 내 악을 미리 해결했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을 텐데, 괜히 지파적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배타심에 젖어가지고 이런 비극을 스스로 불러온 거 아닙니까?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싸움이라는 건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영적 싸움이다. 육신으로 감정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싸우면 모두가 패배합니다. 모두가.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패배자예요. 이스라엘도 패배했고, 왜 자기 동족 하나가 몰살당했는데 무슨 전쟁의 승리입니까? 베냐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연맹군이 싸움의 대상을, 진짜 대상이 뭔가 이걸 제대로 파악했으면 이런 참상이 없었겠죠. 베냐민 지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됐으니까, 한 지파 사라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이제 이스라엘 연맹군이 후회하면서 해결책을 꾀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전체 모여서 의논하는 내용, 해결하는 게 이제 마지막 사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죄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용납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내로남불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똑같은 잘못이 자기한테 잘못을 대놓고도 로맨스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마라. 자기 죄에 대해서 엄격해라. 그런 경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경계의 자세. 둘째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법을 들이대어 가지고 정죄하기 앞서서 권면하고 용서해라. 이해하고 용서해라. 그런 자세로 접근하라는 거야. 정죄가 목적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걸 망각한 거잖아요. 이 사랑의 자세, 이두 개가 필요해요. 나를 향해서 경계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결국은 이제 화해의 원리인데 본문에서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여서 이한 지파가 몰살당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나중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 미스바 총회는 죄를 성토하는데 골몰하지 않고 회개와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진작 전쟁 이전에 화해를 먼저 생각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인간들 어리석어서 그걸 못했죠. 근데 사사기 내용 자체가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아주 강조한 겁니다. 뭐 그게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만. 근데 아시다시피 사사기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계속 불화를 조성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되니까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함으로써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인간은 늘 실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도 화해를 먼저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참 죄송하고도 감사한 일임이죠. 그건 우리가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로 삼으셔서 인간과 화목을 시도하셨다. 그게 바울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하면 이스라엘이 죽지 못했어도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화해를 선언하고 구원해 주시죠.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삶에도 화해를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될때또 나머지 인간과 사이에서도 화해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아직 코로나 같은 것들이 우리를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하고 또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저주받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화해를 선언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화해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우리 이웃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이 하나님의 화해의 정신, 이 사랑의 정신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경계의 눈을 허락하시고 또 이웃에 대하여 그런 화평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민족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한없이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기 겪고 있는 성도님 형편을 돌아보시고 지금도 그 병상에 찾아가시고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또 여러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환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대 여러분, 내일 토요일 시간 되시는 분은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